어디 가세요? 계약하고 가셔야 돼요. 네? 계약한다고 아까 이야기하지 않으셨죠? 아, 계약이요? 네. 아, 또 가시죠. 어, 계약하시죠. 체포님. 아유, 안녕하십니까. 여기 출고장 아닌가요? 네, BMW 출고하는 곳. 혹시 뭐 출고하는 거예요, 이번에? 아, 7시리즈? 네, 근데 이렇게 들어온 차를 출고하겠어요. 아,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7시리즈를 예전에 이제 출시 때 한번 가보고, 사실 시승을 아직 못 해봤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제가 7시리즈 옛날에 탔지 않았습니까? 가장 큰 불만이 뭐였냐면은 내리면 허리가 아픈 거예요. 쫀득쫀득 좋아. 재빨러. 그런데 내리고 나면 허리가 아파요. 그런데 요번 7시리즈는 진짜 이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편하게. 이 차가 1억 7천대거든요. 네. 이 돈이 있다면 S클래스 사겠어요? 이거 신형 7시리즈 사겠어요? 고민이 되는데 저는 우선 아직까지는 S. 그 이유가 뭐예요? 왜냐면 우선 브랜드 네임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7시리즈가 웅장해 보이고 그쵸? 좋긴 한데 이런 디자인보다는 저는 약간 좀 곡선으로 좀 돼 있는 그런 차량들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좀 이제 이 차가 정말 야심차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왜 잘 안 팔리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후륜만 나왔어요. 일단 우리나라 사람도 또 사륜에 또 죽잖아요. 또 내가 눈길을 안 달려도 사륜에 죽잖아요. S클래스가 또 할인을 시작했더라고. 일단은 금리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고가차들이 좀 안 팔리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합쳐진 거예요. 오늘 제가 7시리즈 한번 우리 호피디마왕 운전도 해보고 이거 정말 이게 S클래스를 뛰어넘을 정도인지. 근데 옵션 보면 깜짝 놀랄걸요. 실내 보시면은 이거 진짜 화장실 한번 갔다 옵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아, 근데 이게 확실히 화이트 색상을 해야 이게 M 패키지인데 그래야 이쪽이 좀 티가 나네. 이게 어두운 색이니까 여기 별로 티가 안 나죠. 좀 밝은 색을 하잖아요. 그럼 네. 이쪽이 뭔가 3D 같이 툭 튀어나온 모습이 보이거든요. 아, 자세히 보니까 또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쪽이 좀 이게 밝은 색을 골라야 좀 느낌이 살 것 같아요. 어, 이건 뭐예요? 이거 스왈로브스키. 어, 근데 진짜 실제로 보면 진짜 무슨 보석 같은 게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뭔가 진짜 보석 그냥 땅땅 박아놓은 느낌이죠. 어, 햇볕이 지금 많이 들고 있는데도 네. 엄청 반짝거려요. 호피님, 요 이 본넷이랑 이 앞 대가리가 엄청 커졌죠. 이게 옆에서 보면 아까 그 주차돼 있을 때도 봤을 때도 보니까 엄청 높아요. SUV인 줄 알았어 처음에. 이게 위장막 같은 거 씌워놓잖아요. 살짝 롤스로이스 느낌이 좀 나. 아, 여기가 이렇게 두꺼워지면은 존재감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휠이 21인치인데도 그렇게 안 커 보이지 않아요? 차가 너무 웅장하다 보니까 네. 21인치면 정말 큰 휠인데도 뭔가 SUV를 좀 살짝 짜무시켜서 세단을 만든 느낌이 납니다. 손님 네. 여기 버튼 보이세요? 네, 보여요. 솔직히 벤츠 가면 마이바흐나 가야 있는 옵션인데 아, 운전해볼까? 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난 탈 거야. 어? 아, 센서가 달려있나 봐요? 나와 대화를 하라. 아, 여기 밑에 보이세요? 여기 아. 센서가 있어가지고 어, 다리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탈 수가 있고 어? 나 힘도 약한데 밀 필요 있겠어요? 아,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런 플래그십을 놓고 우리가 가성비라는 말을 원래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거의 1억 7천 8천인데 그런데 이거 느끼려면 솔직히 롤스로이스나 마이바흐 이런 급 3억에서 5억짜리 차급 가야 있는 기능들이거든요. 요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엄청난 혁신이긴 해요. 재빨리 근데 이게 지금 숏바디인가요? 네. 정말 차 모르시네. 차 몰라. 이제 그 7시리즈는요 네. 롱다리만 나와요. 근데 이게 차가 두꺼워 보이니까 그렇게 안 길어 보이죠? 아닌 것 같아요. 긴 것 같아요. 이게 5390이거든요? 5390이요? 네, 5.3m예요 거의. 차체만 놓고 봤을 때는 마이바흐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껍게 만들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좀 짧은 느낌이 있긴 한데 네, 여러분들 이거 진짜 긴 차거든요? 얘는 진짜 뒷모습이 저는 앞모습보다 더 멋있거든요? 이런 심플한 느낌! 그래서 저는 앞모습보다 뒷모습 디자인을 더 신경 써서 만든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이제 이게 상징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 숫자 크기가 다 똑같았거든요? 어, 맞아요. 실만 커졌어요, 이제. 아~ 이런 느낌 있죠? 밴댕이 소갈딱지. 등치는 이만한데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마음. 골프백 실을 때도 이렇게 가로로 하나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차체 크기 비해서 살짝 좁은 편이긴 한데 사실 S클래스도 비슷해요. 이런 차 타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짐을 놓고 다니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아, 근데 이런 새로운 디자인 너무 이쁘다. 여기 막 입체적으로 튀어나온 거 봐요, 이쪽에. 이게 실제로 보면 네. 입체감이 더 많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쪽부터 딱 이어져가지고 이쪽으로 탁 튀어나온 이 느낌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뭔가 이 밋밋한 평면 같은 느낌이 하나만 툭 튀어나와 있는. 맞아요. 선생님, 이거는 이제부터 놀랄 준비하세요. 깜짝 놀랄 준비하세요. 와,
제가 BMW 원했던 거예요. 나는 이제 새로운 디자인을 보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BMW 디자인을 사실 좀 질렸었잖아요. 야, 이런 새로운 디자인. 이제는 전혀 새로운 차가 나오는 느낌 딱 들지 않아요? 이거 문양이 오, 되게 고급스럽네요. 그 이 차를 보자마자 솔직히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보다 S클래스 보잖아요. 살짝 이제 구형의 차를 탄 느낌이에요. 이게 너무 신형 느낌이 나다 보니까.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의자 조절하는 것부터 아, 이런 버튼들도 이제 좀 세련된 느낌이 나지 않아요? 맞아요. 내가 마이바 부럽지 않다 그랬죠. 요거 눌러도 문이 열리고요. 여기 눌려도 문이 열리고요. 아, 버튼이 또 있어요? 네. 브레이크만 버튼. 아. 보세요. 브레이크만. 어. 아, 누르고 있어야 된다. 저 지금 손 안 썼어요, 아예. 요렇게. 진짜 이런 기능 하나 있으면 너무나. 아, 근데 요즘에 네. 이 전기차들이나 이런 거 보면 네. 전기가 차단되고 그러면 네. 문이 안 열리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돼요? 보시면은 요쪽에 그냥 문 열고 있다고 있어요. 요걸 열면 그냥 문이 열려요. 이렇게. 아, 또 수동 버튼이 있네요. 네, 그렇죠. 아, 시트가 바뀌었네. 예전에 제가 BMW 7 시리즈 구형 탈 때는요. 진짜 또 단단하고 앉을 때도 아, 완전히 S클래스 그런 편안함이 아닌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착장감이부터 달라요. 어, 진짜 푹신하고 좋네. 일단 이 가죽이 메리노 가죽인데 네. 전부 다 훨씬 두꺼워졌다고 하더라고요. 두께감이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아니, 이렇게 좀 바뀌어줘야죠. 나 진짜 나 저는 이런 새로운 차 탈 때 너무 좋거든요. 어우, 실내가 정말 예쁘네요. 진짜 전 얘 너무 심장 두근거리는데 이거? 아 근데 재벌님 이게 네. 공조 방향이나 이런 거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원시시 살고 오셨나요? 보세요. 요즘에는 이제 네. 공조기조차 숨겨야 되는 시대예요. 이 틈 보여요? 틈? 아, 요 틈에서 나온다고요? 네. 조절하고 싶으면 막으면 돼요, 이렇게. 요쪽에 조절할 수 있는 게 다 있어요, 이렇게. 아, 네. 요번에 스타일 좀 알겠지만 버튼을 정말 최소화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단점이 조금 이제 이런 거를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요 안에서 올터치로 다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데 시인성은 되게 좋아지지 않았어요? 이게 일체형으로 돼 있는데 크기도 엄청나네요. 네, 굉장히 좋고요. 그런데 이제 요 안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쪽에 이제 어플 같이 있거든요. 요런 데서 뭐 도어 및 창문, 자동 도어, 전체 도어 닫기. 아. 봤죠? 야.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가긴 되게 좀 이제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리고 얘네 진짜 작정한 거 보이죠? 여기 스왈로브스키 같은 이 느낌의 요 불빛 들어오는 거. 야. 이쪽에 지금 용암이 흐르고 있잖아요. 마그마가. 아, 이거 색깔도 엄청나요, 지금. 어떤가요? 메뚜기색. 어떤가요? 여러분 색깔 정도 나와줘야 돼. 운전할 때 맛 좀 나지 않겠어요? 어떤 색을 해도 다 잘 어울리죠. 벤츠처럼 엄청 화려한 느낌보다 이렇게 좀 심플하게 주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잘 돼 있네요, 정말로. 네. 이쪽 다 이제 스왈로브스키랑 해가지고 이쪽 부분, 이쪽 요 기어 조절하는 부분 이걸로 이제 BMW들이 다 바뀌더라고요. 딸깍딸깍이로. 살짝 좀 심심한 느낌이 있긴 해요. 그리고 이쪽 볼륨 조절까지. 이렇게 볼륨 조절에 힘쓰는데 못 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말 내가 최신형 차를 타고 있구나. 저 컵홀더도 이렇게 딱 좀 나눠놨어요.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들어갈 수 있게끔. 고급진 느낌 확실히 들죠. 아, 내가 보기 싫어. 이렇게 하나씩 네, 양문형 네, 양문형 따닥 해줘야죠. 이렇게 닫아놓으니까 훨씬 세련됐잖아요. 여기 이제 무선 충전하는 데랑 이런 게 다 있고 이쪽에도 이제 공간을 좀 만들어줬어요. 여기 충전하는 거 소켓 이런 게 다 들어있고요. 근데 저는 더 마음에 드는 게 일단 이 핸들이 이 두툼함 보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이런 두툼함 이게 두께가 진짜 엄청나고요. 솔직히 벤츠 S 탈 때 그 잠자리 휠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맞아요. 투만이 운전할 때 이 맛이 나요. 이렇게 딱 손에. 근데 그런 식으로 잘 만들어놓고 약간의 D컷 느낌. 그래서 요번에 핸들 디자인은 정말 혁명적으로 잘 만들었다. 이 차는 이제 앞자리보다는 화려함을 한번 겪어보러 가실래요? 아, 이거 뒷좌석 보면 이제 깜짝 놀랍니다. S클래스 전혀 부럽지 않아요. 자, 핸드폰 여기다가 딱 박아. 제 핸드폰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네. 네, 아, 여기 딱 들어와 있죠. 옛날에는 요 가운데에서 다 모든 걸 조절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는 요쪽에서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TV, 뭐, 디스플레이. 전화, 다 된다. 시트까지. 선블라이드, 라이트, 냉난방까지. 이런 새로운 차 느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남자끼리 오붓하게 아바타 하나 줄게요. 요게 지금 30인치인가 그러거든요. 여기 앉아서 저는 이게 너무 가까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 딱 보시면은 이렇게 푹 기대잖아요. 그럼 딱 보기 좋아요. 야, 이런 거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 운전자는 백미러를 못 보겠죠? 백미러를 포기하고 이거 좀 운전하시는 분이 연습을 좀 잘해야겠는데 왜냐면 전혀 백미러를 볼 수가 없어요. 아, 시야가 좀 가려지겠네요. 네. 지금 현재 이거 배터리 문제 때문에 이걸 틀 수가 없다고 하는데 아, 이걸 틀어서 한번 보고 싶었는데 내 차가 아니라서 안 틀어준다고 합니다. 보고 싶으면 계약하래요. 그리고 요 가운데 이제 화면이나 이런 건 다 없어졌어요. 요쪽에 이제 수납 공간 정도만 있고 컵홀더가 어디 갔죠? 요즘 차들은 여기 그 수갑처럼 댕강 안 나와요. 아, 이거 괜찮다, 이거. 네. 요즘 차 하나 삽시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훨씬 고급스럽죠, 이렇게 하는 거. 좋네요, 것이. 그거는. 제 거 A8은 그 옥장판 하나 달려있잖아요. 발바닥에 다리 거는 것도 없고. 뭐죠, 이거? 좀 느려. 좀 기다려줘요.
아, 원터치로 되는 건가요? 네, 기다림의 미학이 있는 차예요. 정말 천천히 움직이긴 하네요. 어, 다리 올라온다. 보이시죠? 온다, 온다. 근데 좀 이렇게 회장님들이 또 이거를 좀 많이 탈까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죠? 너무 세련돼서. 이거는 한번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요. 계속 이러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편한가요? 네, 내 귀에 딱 맞아요. 의자에 앉아서 누웠다기보다는 우리 수영장 가면 썬베드 있잖아요. 되게 푹신한 썬베드 같은데 이렇게 누워서 아까 같이 TV 내리고 이쪽에서 팝콘 먹으면서 영화 볼 수 있겠어요, 진짜. 이게 왜 안 팔려? 미쳤는데요, 이거? 이거예요, S예요. 이제 좀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51대 49만 이거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네네. 주행 성능을 한번 좀 보면 네. 또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아직까지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와, 이거 스피커, 와, 바오스엠 윌킨스. 이것도 정말 최상급이 들어갔거든요. 이거 실제로 디테일 정말 보시면은. 네, 아, 디테일이 진짜 살아있네. 야, 근데 이거 프레임 두께가 야. 탱크인데, 탱크. 아, 이렇게 문짝 두꺼운지 봤어요. 야, 이거 진짜 두꺼웠네요. 네. 와, 이거 진짜 좀 안전을 좀 많이 생각한 것 같긴 해요. 어, 저는 S클래스보다 이거. 왜냐면 호핑님은 40대잖아요. 고민할 만해요. 어, 저는 아직 30대거든요. 아, 이게 출발하기 전에 좀 봤는데 모드마다 특징이 다 있더라고요. 이거 하면 디지털 아트. 이야. 이게 보라색적인 느낌으로 싹 다 바뀌게 되고요. 위에 썬루프도 열리잖아요. 어, 썬루프도 열리면서 네. 아, 이게 카메라에는 잘 안 나오는데 네, 보라색으로 싹 빛이 네, 나네. 시선으로 돼서 에어컨트 네. 라이트가 비치네요. 릴렉스, 릴렉스. 아. 어, 갑자기 그러면서요. 마사지가 올라와요. 마사지 시트가 시작됐어요. 어, 양쪽으로 어, 된다. 네. 이런 식으로 모드 변경을 다 할 수가 있네요. 아, 인상적인 시각 효과와 생생한 라이트 효과. 위에 보시면은 썬루프도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아, 썬루프가 아, 근데 카메라에는 아마 안 나올 네. 것 같은데. 조명이 있어요. 탁, 우린 강렬한 스포츠. 오. 다이내믹 세팅 선택하시면 여기 쪽에다 이제 선택을 하는 거네요. 일단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트레이드마크. 우리 BMW 또 김 과장님이 여태껏 조용히 있다가 등장하셨네요. 그 옛날에 제가 구형 7 시리즈를 탔었잖아요. 네. 아니, 뭐, 당연히 엑셀 반응이랑 이런 거는 비슷한데, 솔직히 BM은 다 쫀득쫀득하니 잘 나가잖아요. 그렇죠. 아, 이 시트 느낌이 진짜 확 변했는데요? 예전에 불편하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번에는 허리가 편안하시고. 제가 그때보다 허리가 더 약해졌거든요. 그런데 와, 괜찮은데요, 이거? 많이 좋아졌어요. 네. 여러분들, 요 시트 제가 느낌이 이 착자감이 어, 항상 S클래스가 단독 1위라고 했는데 많이 쫓아왔어요. 그리고 어, 핸들 생각보다 좀 가볍다. 그리고 핸들이 여자분들이 운전해도 돼, 돌리기 쉽게 돼 있어요. 저는 요즘에 좀 편안함을 좀 추구하는 승차감을 좋아해가지고 이제 안 빨라도 되거든요, 사실 차가. 또 이 차가 제가 늘 칭찬했던 이게 트윈터보 6기통 엔진인데 제가 항상 BMW 6기통은 의심하지 마라 얘기를 해요. 그냥 워낙 잘 나가니까 연비도 또 나쁘지가 않고 그런데 요런 편안함까지 갖췄다? 야, 이렇다는 거는 이제 얘가 정말 S클래스를 잡겠다라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요 엑셀 밟을 때 오, 툭툭 튀어나간 요 느낌이 정말 무겁게 재빠르게 튀어나가요. S클래스 같이 좀 한 박자 늦게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오, 요런 식으로 톡톡 밟아도 튀어나가는데 정말 묵직하게 튀어나가요. 그런데 시트는 또 편안하다. 우선은 1차적으로는 서스펜션을 잡아주는 것 같고 시트 쿠션 자체가 정말 두꺼워요. 저 7시리즈 이번에 너무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롱바디이기 때문에 뒤에 과장님이 뒤에 여유있게 앉아있는데도 이 운전석 자리도 굉장히 넓어요. 근데 이제 플래그십 하면 무조건 롱바디죠. 거기에 또 가솔린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7시리즈가 왜 안 팔릴까요? 이거 너무 좋게 나왔는데 때를 잘못 맞았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너무 높을 때 그때 갑자기 출시를 시작하기도 했고 BM에서 차 사는 거 거의 뭐 금리가 요즘 9%대니까 그러면 금리를 지금 좀 낮추고 싶으면은 그냥 선납금을 많이 넣으면 되나요? 선납을 많이 넣어 시거나 은행 쪽에 금리를 좀 빌려가지고 아 다른 데서 네, 대출을 받아서. 받아서 그러니까 요즘에 좀 비싼 차를 안 사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얘는 왜 또 후진으로만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도 또 사륜에 미쳐버리는데 저도 그게 좀 너무 아쉽습니다. 일단은 후륜 차들부터 먼저 팔자 뭐 이런 아, 느낌 아닐까요? 후륜부터 팔자? 이게 또 겨울에 나왔잖아요. 이게 한여름에 나왔으면 또 괜찮은데 겨울에 후륜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륜 분명 나오겠지? 사륜은 또 나오는데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난다면서요. 많이 차이가 안 난다라고 지금 이야기도 나왔고 공장에서 만들어서 국내에 들어오는 데는 뭐 하반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항상 BMW 코리아에서 얘기를 해요. 절대 이번 7시리즈는 할인이 없을 거다. 무슨 피노키오 같은 느낌도 좀 있긴 해요. 저번 7시리즈도 할인을 결국 했단 말이에요. 안 한다고 해놓고. 근데 이번에도 내놓을 때 얘기했어요. 절대 할인 없다. 할인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또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공식적인 할인은 아예 없는 게 맞고요. 영혼은 항상 제가 끌어모아서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 저 요거
사시는 분들한테 좀 혜택을 드릴 수 있게끔. 네, 최대한 영혼을 드리는. 보이시나요? 지금 요 놈이 지금 할인을 시작했어요. 아. S클래스. 진짜 S클래스가 원래 할인 정말 없잖아요. 벤츠 자체가. 그럼 BMW 측에서도 좀 뭔가 신경이 곤두서겠어요? 근데 뭐 이제 BMW 입장에서는 이번 7시리즈가 워낙 잘 나와서 S 뭐 할인만 그냥 생각하는 거지. 저희는 뭐 테크니컬적으로는 저희가 더 앞선다고 생각해요. 야, 이제 스포츠 모드로 한번 가볼게요. 모드 변경. 스포츠. 와, 이 계기판 변화를 보이세요? 요게 이제 스포츠 모드로 하면 이렇게 계기판이 변해되고, 이게 우리가 플래그십을 타면서 이런 건 상상 안 하겠지만 부스터 모드 있는 거 아세요? 부스터가 있어요? 오, 네. 요거는 젊은 사람이 탄다. 간다! 이게 바로 부스터 모드예요. 오. 우와, 이거 터널 들어오니까 난리 났다. 차 안 이거 진짜 페스티벌인데요? 아, 이 조명만 보고 달려도 너무나 지금 가슴이 들끓어오르고요. 야, 이게 정말 내가 젊은 나이에 성공을 했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 과장님, 이거 좀 사러 오시는 분들은 연령대가 어때요? 성공하신 분들이 30대? 40대? 여기에서 이제 성공하신 대표님들이 좀 더 달려보시겠다고 하고서 구매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7시리즈는 어저 영끌에서 사도 괜찮을 정도로 일단은 가격대가 2억이 넘지 않고 1억 7천대에 나왔으면서 사륜구동이 나와도 결국 1억 8천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올해 겨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때는 좀 잘 팔리겠다. 그럼 그땐 이것도 좀 할인 좀 들어가겠네요, 후륜 모델? 영혼을 드리겠습니다. 아, 또 영혼을? 네. 알겠습니다. 혼나니까. 아, 네. 제가 이제 이번에 뒷좌석 승차감을 위해서 앉아봤는데 뒤에서 바라보는 요쪽 풍경이 이게 더 일품이네요. 요 앞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여기 일단 U턴을 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몇 도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지금 3도에서 4도 정도. 아, 3.5도 정도? 네. 선생님, 이거 어떻게 렉이라는 느낌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냥 밟자마자 튀어나가죠? 네. 뒷좌석 앉았는데 좀 회장님 자리를 좀 가도 되죠? 아유, 당연히 앉으셔야죠. 네. 아, 제가 또 이거 언제 한번 해보겠습니까? 그쵸? 이거 이렇게 시승할 때나 한번 해보지. 아, 근데 이거 정말 한 세월 기다려야 되네요. 호기사. 네. 사이드미러가 좀 잘 안 보여도 안전운전 해주길 바라네. 다리 올라옵니다. 사장님, 저 S580 다리 끝까지 못 피거든요. 살짝 개구리 다리네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G90을 그렇게 칭찬을 많이 했어요. 다리가 제가 일자로 필 수가 있더라고요. 와, 지금도 그... 일자네요. 네, 남는데요, 그리고 자리가? 여러분들, 야, 이게 바로 이제 7시리즈에서 느낄 수 있는 이건가요? 제가 키가 좀 있잖아요. 와, 이 상태인데도 여유 있는 거 한번 봐보세요. 회장님들도 이거 타겠는데요? 아, 당연히 타시죠. 이거 카니발보다 더 좋은데요? 아, 근데 저 사이드미러가 제가 접었을 때 살짝 좀 가려진 느낌이 있긴 하네요. 살짝 가려지긴 하는데, 네. 뭐 주에게 심각하게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이번 신형 7시리즈 총체적인 느낌이 어떤가요? 이거 핸들은 진짜 마음에 드는 게 네. 두툼한 게 운전할 때 스포츠 드라이빙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핸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악셀 반응 자체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오다 보니까 정말 이거는 좀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주행 성능. 와, 이 천장이 드디어 나온다. 과장님, 이거 롤스로이스인가요? 네, 야, 이 천장에 요게 저 앞에 앰비언트와 같이 만나니까요. 여기 클럽이에요? 장점이 이거 AR 지금 내비게이션 보는 것도 있는데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나온다. 보면 경고들이 사실은 요즘 차들 보면 간단한 정도까지만 나오고 하는데 여기 정말 뭐 세세한 것까지 다 나오네요. 저렇게 하니까 시인성이 좀 되게 괜찮은데요?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와, 계기판에서 이거 사진을 찍을 수 있겠는데요? 이야, 잘 나온다고 하지. 과장님, 저 오늘 이 7시리즈는 진짜로 왜 안 팔린지 저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번에 S클래스를 넘어선 것 같아요. 만족하신다니 다행입니다. 네, 솔직히 지금 이제 뭐 7시리즈 그래도 후륜이라도 사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 좀 뭐 과장님만의 뭐 이거 없어요? 이런 거? 이거 말고 제가 영혼을 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또 뭐 막상 알아보면 또 막 다른 분들이랑 또 비슷한 거 아니야? 또 뭐. 전 절대 밀리지 않는 자신감이 네. 있습니다. 1등 자신감이 있어요? 1등 자신감 있습니다. 네. 1화부터 뭐 네. 4화, 5화까지는 네. 다른 분들이랑 같이 드라마 찍으시고 네네. 엔딩은 저하고 같이 찍어주시면 됩니다. 엔딩 딱 찍으면 마지막에 딱 계약이 되는? 네. 여러분들 연비도 잘 나오고 이야, 이거 사륜 나면 S클래스 넘겠는데요? 당연히 따라잡죠. 오늘 수고했습니다. 오늘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디 가세요? 계약하고 가셔야 돼요. 네? 계약한다고 아까 이야기하지 않으셨죠? 계약이요? 네. 가시죠. 계약하시죠. 이거 맞아요, 이거? 지금 이 시국에 차 사는 거 맞아요, 이거? 빨리 가시죠. 빨리.